자, 2024년 1회 해로이론 제어공학 문제풀이가 도착했습니다. 자, 바로 한번 보겠습니다. 자, 1번. 자, 1번 문제 딱 보시면 해로망 이론 나왔습니다. 우리는 가운데 9옴에 흘러가는 전류 IX 물어봤다. 그러면 이런 문제를 만들게 되면 대부분 어떤 해석이 떠오르죠? 그래, 중첩의 원리가 떠오를 겁니다. 그러면 중첩의 원리는 전원 개수만큼 그림을 그리는 거니까 전원 두개 있죠. 그러면 그림 두개 나오셔야죠. 먼저 둘 중에 첫 번째 전화번호를 갖다가 우리가 전원이라고 보자. 전화번 마음속으로 네가 전원이야. 자, 그러면 반대편에 있는 나머지 전류원은 당연히 부하가 되는 거죠. 그래, 전류원은 우리가 부하로 해석할 거야. 자, 그런데 너가 부하로 해석되는데 마음속으로 기억나시죠? 전류원이 부하될 때는 회로적으로 뭐죠? 개방시켜야 돼. 아, 이거. 자, 그럼 여기에 맞게 그림을 그립니다. 자, 그러면 전원은 전화번이니까 이렇게 그리시고 당연히 3볼트. 자, 그 다음에 저항이 쭉쭉쭉 있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9가 있고요. 9. 자, 물론 여기는 6옴. 자, 그리고 오른쪽에 전류원이 있는 자리는 그릴 필요가 없죠. 개방이니까. 그래도 구색을 맞춰주기 위해서 요 정도까지만 그릴까요? 이렇게. 그래서 여기가 이렇게 개방됐다. 이거. 자, 여기에 맞게, 그죠? 우리는 9IX, 즉, 여기를 I1이라고 할게요. 자, 이 그림의 I1 값 구합니다. 그러면 I1은, 자, 여기다 할까요? I1은, 지금 6과 9가 직렬 합성이죠. 그럼 암산 들어가면 15. 그래서 6 더하기 9는 15. 그 다음에 전압은 3볼트에 의해서 전류가 흘러가니까 첫 번째 그림에서 우리는 15분의 3암페어를 얻죠. 자, 이제 두 번째 조건의 그림 그립니다. 이번에는 전류원이 전원이야. 그래서 전류원 네가 전원이 되는 거고요. 반대, 이번에는 전화번을 부하로 볼 거야. 그래서 너는 두 번째 조건은 전화번을 부하로 봅니다. 자, 그러면 전화번은 부하로 볼때 자동적으로 단락하는 거 아시죠? 너는 단락해야 돼. 자, 여기에 맞는 그림을 여기다가 그립니다. 자, 그러면 N쪽 전화번 자리를 단락시킵니다. 그래, 단락은 0옴이니까 선만 연결하면 되겠네. 나머지 그대로, 자, 이런 식으로 해서, 그리고 여기에 전류원을 그려주시면 게임 끝. 이때 너는 2암페어야. 자, 물론 2암페어라는 건 여기서부터 나눠지기 전, 여기까지가 2암페어라는 거 확인할 수가 있죠. 자, 우리는 지금 여기가 계속해서 6옴이고 9입니다. 자, 그럼 이 상태에서 두 번째, 바로 여기에 9옴에 흘러가는 전류, 너를 I2라고 하자, 이렇게. 자, 그러면 I2는 전체 전류 2A를 기준으로 보죠. 병렬이죠. 그럼 우리는 당연히 머릿속에서 병렬의 분배 전류 값을 구하셔야 돼. 그래서 이렇게 나눠지는 거니까, 여기. 자, 그럼 분배 전류 바로 들어갑니다. 여기다 I2라고 할까요? I2는 분모에다가 6 더하기 9, 즉 R1 플러스 R2 개념이죠. 그리고 오른쪽에 전체 전류 2가 되고요. 분자에는 그 유명한 반비례니까 반대 들어가죠. 반대 거 반비례. 그래서 여기가 6. 그러면 암산하면 너는 15분의 곱하면 12가 되는 거 보이시죠? 자, 그러면 이게 끝난 게 아니고 이 I1과 I2를 서로 먼저 더하셔야 돼요. 그럼 최종 우리의 답은 이두 개를 더하면 됩니다. 당연히 암산 들어가면 공통분모 15에 3 더하기 10이니까 암산하면 1 나오죠. 그래서 우리의 결정적인 답은 당연히 이렇게 1번에 1암페어 나오는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마 이런 유형의 문제, 숫자가 바뀌어도 충분히 중첩으로 풀 겁니다. 근데 보시면, 중첩의 풀이 과정이 깔끔하지만 시간이 좀 걸리죠. 자, 우리는 이제 두 번째 방법으로 이런 걸 한번 확인해 봅니다. 자, 요거 확인됐죠? 자, 너는
사라집니다. 자, 두 번째 방법은 우리는 보통 가운데 구음에 흘러가는 전류 나오면 재빨리 먼저 노트 내로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먼저 N쪽에 요 라인 보시면 뭐죠? 태분하기죠. 우리는 이걸 노톤으로 바꿉니다. 그러면 전류가 플러스에서 나오는 거니까 전류는 올라간다. 이렇게 동그라미 화살표 올려주고, 자 이때 노톤의 전류는 태분하기에서 뭐죠? I는 R분의 V, 6분의 3이니까 6분의 3 이꼬로 2분의 1, 0.5가 보이죠. 암산하면 전류는 0.5. 그리고 중요한 건 태분양의 합성 저항을 노트는 병렬로 연결한다. 6. 이렇게 해서 태분양을 노트 바꿨죠. 자, 그 다음 오른쪽에, 자, 원래 노트 회로가 있죠. 그걸 여기다가 그대로 연결시킵니다. 찍. 그리고 너는 찍. 자, 이때 너는 9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는 화살표가 올라간다. 이렇게 2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전체 그림 보시면 전류원 두 개가 병렬 연결되어 있죠. 우리는 전류원 병렬 연결되면 이걸 하나로 바꿉니다. 하나로 바꿀 때 화살표 방향이 똑같으면 우리는 하나로 뭉칠 수가 있죠. 뭉친다는 건 두 개를 더합니다. 2.5. 아, 화살표 방향이 똑같으면 더하는군요. 네. 그럼 마지막에 여기다가 이제 6과 9를 쓰면 되고, 자, 문제에서 요구하는 사항은 바로 9옴에 흘러가는 전류 IX. 자, 그러면 느낌 왔죠? 여기서 여기까지 나눠지기 전까지가 2.5, 이른바 전체 전류가 되겠죠. 그러면 당연히 9옴에 흘러가는 전류는 머릿속에서 분배 전류가 떠오른다. 떠올라야죠? 분모요. R1 플러스 R2, 즉 R1 자리에다가 6, 그 다음에 너 9, 오른쪽에 전체 전류 2.5. 그리고 중요한 건 이 분자인데 아시죠? 분배 전류는 반비례니까 내 게 아니고 뭐죠? 너의 거 6이 옵니다. 그러면 최종 우리의 답은 15분의, 어려운 수학 나왔죠? 6 곱하기 2.5는 암산하시면 이것도 15. 답은 1 해서 여전히 1번 되는 거죠.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면 정답을 정확하게 맞추는 것도 중요한데, 그 다음에 연습을 통해서 아, 이런 문제는 시간을 이렇게 하면 줄일 수 있다, 이런 어떤 느낌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문제 2번 보시면, 자, 이거는 문제의 결정적인 힌트가 나왔죠. 자, 보시면 당연히, 자, 이런 거는 전력에도 잘 나오는 건데 보시면 나왔습니다. 자, 일단은 특성 임피던스가 400이고 말단에 1200옴의 부하가 있다. 그리고 20kV의 전압 인가했을 때 나왔죠. 결정적인 키워드 반사파의 크기. 다른 말로 얘기하면 반사파 전압입니다. 자, 일단 이 문제를 풀기 앞서서 머릿속에서 공식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반사계수, 우리가 반사계수 하시면 뭐 어떤 분들은 로우, 어떤 분들은 베타인데 기호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이름. 자, 반사계수 하면 공식 분모 분자에 뭐 들어와요? 임피던스가 들어갑니다. 우리는 반사계수를 하면 분모에 1 더하기 2, 그 다음에 중요한 건 분자죠. 자, 분자 할 때 공식이 기억이 안 날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글자를 보시면 반사계수의 반 하면 반대, 분자는 분모의 반대값을 써야 돼. 원의 반대는 2야. 그 다음에 더하기의 반대는 마이너스야. 마지막 2의 반대는 1이야. 이렇게 해서 반사계수값을 얻습니다. 자, 우리는 이제 이 문제를 바로 갈게요. 지금 여기는 반사계수가 아니고 반사파 크기라는 건 반사파 전압이거든요. 반사파 전압. 자, 그럼 반사파 전압은 방금 위에서 언급한 반사 계수에다가 입사파 전압을 곱하면 됩니다. 기억나시죠? 그래서 1 더하기 2, 그 다음에 2 빼기 1에다가 바로 2원. 우리는 이때 2원을 갖다가 저 문제에서 전원축 20 나왔죠? 이걸 우리가 원래는 입사파 전압이라고 하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입사파 전압을 넣어서 푸시면 됩니다. 자, 일반적으로 이런 스타일은 전력에도 나오는데 전력 출제위원 분들은 그죠? Z1, Z2를 표기해주죠. 근데 해로는 Z1, Z2가 표기를 안 해준다고 했습니다. 그때 우리는 당황하지 말고, 자, 기호를 보시면 원과 투, 딱 봐도 첨자가 투가 더 크죠. 그래서 우리는 문제에서 숫자 나오면 작은 숫자가 임피던스 Z1을 얘기하는 거고요. 큰 숫자가 임피던스 Z2가 된다는 걸 확인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정상적인 수업일 때 Z1은 특성 임피던스고 Z2는 부하, 부하에는 변압기라는 거대한 임피던스가 있기 때문에 클 수밖에 없다는 거 확인할 수 있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걸 기억하고 머리가 아프니까 숫자 작으면 1, 크면 2. 그래서 넣어주면 되죠. 자, 우리는 마지막 숫자 집어냅니다. 당연히 계산기 모드로 분모에 400, 그 다음에 1200, 1200 빼기 400. 자, 그 다음에 마무리 모드로 가야 돼요. 입사파 전압 전원축 20을 넣어서 계산기로 푸시면 됩니다. 아마 이렇게 푸시면 이게 10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답은 3번 되는 거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 문제 3번 보시면 우리가 헤로인원의 핵심 7장 뭐랄까 이 대칭 3상 나오는데 자, 이런 거는 머릿속에서 그림을 하나 그리시면 되죠. 자, 문제 보시면 임피던스가 나왔습니다. 암산이 가능한 6대 8대 10 크기는 10이라는 거 확인할 수 있죠. 자, 그리고 무슨 결선 나왔죠? 3상의 델타 결선. 자, 우리가 델타 결선 나오면 이런 거 기억하십니까? 뭐가 똑같죠? 선간 전압과 상 전압은 같고 선 전류는 상보다 루트 3배 크다. 자, 물어보는 게 지금 선 전류 나왔잖아요. 자, 선 전류. 우리가 기호로는 IL. 자, 일단은 이런 거를 이렇게 하면 됩니다. 우리가 대칭이니까 서로 똑같은데 여기는 그냥 선으로 그리고요. 여기만 우리가 이렇게 자세하게 6 플러스 J8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A하고 B상의 임피던스가 6 플러스 J8. 그러면 우리는 자, 이 상태에서 당연히 쭉. 우리는 여기에 전압이 당연히 선간 전압인데 델타 결선은 선간 전압이 곧 상 전압과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랑 똑같다 이거죠. VP나 VL. 그러면 문제에서 220이니까 우리는 선간과 상 전압이 전부 다 220으로 똑같다. 그러면 여기가 지금 뭐죠? 220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회로에 바로 요거 IP 상전류를 구할 수 있죠? 그러면 이게 상전류를 한번 구합니다. 상전류는 별거 없죠? 오음의 법칙 I는 임피던스 Z분의 V인데 자, 물어보는 게 상전류니까 전압과 전류는 같은 성분 P가 와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문제에서는 선간전압 나왔죠? 그래도 델타 결수는 똑같으니까 이꼬로 상전압이 선간전압 될 수 있다. 자, 그 다음에 값을 구합니다. 임피던스니까 커다란 루트 안에 실수 6제곱, 허수 8제곱, 암산하면 10이죠. 그리고 여기는 220이니까 암산하면 22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게 바로 뭐죠? 결선 내부 안에서 흐르는 선전류입니다. 근데 물어보는 건 상전류죠. 자, 물어보는 건 지금 선전류니까 우리는 선전류. 당연히 상전류보다 몇 배 크다? 루트 3배 크다. 그럼 우리의 답은 당연히 22 루트 3이 되겠죠. 자, 보기에 이게 없으니까 계산기로 열심히 치시면 우리는 약 38이 나올 겁니다. 2번. 자, 이런 거는 지금 크기만 물어봤는데 이거 이런 내용 기억하셔야죠. 선 델타 계산에서 선 전류는 상보다 루트 3 크지만 위상 각은 뭐죠? 30도 뒤진다.
느리다. 이런 것도 알고 있으면 문제 풀 때 편하죠? 자,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4번. 방금 언급했던 이야기가 연달아 나왔습니다. 바로 똑같은 거죠. 전원도 델타, 부하도 델타. 그리고 여기 성간전압. 자, 우리가 아시죠? 삼상 나오고 전원전압 또는 부하단자전압. 상전압이라고 언급 안 하면 무조건 다 무슨 전압? 성간전압입니다. 그래서 친절하게 전원전압이라고 했지만 첨자 VAB, 성간전압이 200이라고 나왔죠. 그럼 우리는 여기가 변압기 내부니까 200볼트 상전압인데 그게 결국은 뭐죠? 에? 선하고 똑같아. 델타가 있으니까 성간전압이 건 상전압 같다. 200. 자, 임피던스가 4 플러스 J3입니다. 자, 마지막에 선전류 물었어요. 그러면 선전류는 바로 구할 수가 없어요. 먼저 상전류를 구합니다. 근데 보기를 보니까 뭐가 존재하죠? 극좌표, 페이저, 각이 존재합니다. 그러면 각이 존재하기 때문에 상전류 구할 때 각을 적용하셔야 돼요. 무슨 얘기냐면, 자, 먼저 상전류 구합니다. IP. 그러면 제분의 VP가 필요하죠. 그런데 문제에서 성간전압 나왔지만 델타 결선은 성간전압과 상전압이 같으니까 동의하지 마시고 그대로 써주세요. 이거죠. 자, 우리는 한 줄을 줄이게 해서 여기다가 VL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들어갑니다. 우리는 분모의 복소수 크기 들어오는데 4 플러스 J3 하시면 당연히 뭐죠? 암산하면 크기는 5되는 거 아실 겁니다. 자, 이런 게 좀 약하시면 계산기에 물어보시면 돼요. 자, 계산기에 바로 4 플러스 3i 계산기에 4 플러스 3i 하고 그죠? 엔터 친 다음에 그죠? 화면에 복수수 그대로 있겠죠? 이걸 갖다가 극좌표로 바꿉니다. Shift 2번, 3번 누르시면 보통 어떻게 돼요? 크기는 5고 각은 아마 36.8 나올 겁니다. 물론 앞에 마이너스 중요한 거죠. 마이너스 이렇게. 그래서 우리는 이거를 그냥 풀어도 되는데 계산기에 먼저 물어봐서 이거를 극좌표로 바꿀 수 있죠. 페이저. 그러면 우리는 여기다가 5. 그러면 각은 마이너스 약 36.8이다 이겁니다. 자, 그 다음에 문제에서 전압은 크기만 나왔죠. 크기만 나왔다는 건 각은 0도니까 그냥 여기다가 200 해주시면 됩니다. 자, 우리는 물론 각은 쓰고 싶다 그러면 0 쓰면 되겠죠. 자, 그러면 극좌표 페이지 나누기니까 암산하면 5분의 200 나누니까 40이죠. 그리고 우리는 죄송해요. 요거 잘못했습니다. 이게 마이너스 아니고 플러스가 나올 겁니다. 이렇게. 지금 마음이 급했죠. 아마 계산기 누르는데 플러스 나오는데 그죠? 마이너스를 해갖고 놀랬을 겁니다. 그래서 36점 너도 그러면 36점 이렇게 8. 자, 그런 다음에 우리는 이제 분모의 각이 올라가면 뭐죠? 마이너스로 바뀌죠. 여기가 이렇게 마이너스 이제 여기서 생기는 거죠. 마이너스 36.8 이렇게 생깁니다. 자, 다시 한번 확인하시면 자, 지금 부하의 복소수를 극좌표로 바꿨어요. 크기가 5고 각은 36.8. 만약에 이 각을 계산기로 얻을지 못 얻었다. 그러면 이런 거 아시죠? 여기다가 할까요? 그래서 우리 세트하고 하는 테크닉은 아크, 탄젠트, 실수 바로 4분의 3 하시면 약 36.8 나올 겁니다. 플러스 나옵니다. 근데 들어가서 올라오면 마이너스. 자, 이게 바로 무슨 전류? 상전류. 그런데 물어보는 건 선전류죠. 그럼 아까도 얘기했지만 선전류는 그래 상전류보다 몇 배 더 크다고요? 루트 3. 그럼 일단 여기까지 보시면 지금 현재 우리가 40이니까 전부 다 그죠? 40 루트 3 강력한 후보가 4개 있죠? 이거 갖고는 안 되죠? 그리고 선은 상보다 뭐죠? 위상차가 30도 더 뒤집니다. 자, 그러면
넣어보세요. 지금 현재 우리가 구한 게 40에 마이너스 약 36.8이니까 그러면 정리하시면 우리 최종 답은 40 루트 3에 자, 각 잡고 중요한 건 둘 다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 66.8 해갖고 우리의 답은 어디에 있습니까? 4번 되는 거죠. 자, 다시 한번 얘기하면 우리는 델타 계산에서 선 전류는 상 전류보다 루트 3배 크고 각은 30도 뒤진다는 걸 기억하시고 문제에서 각이 나왔죠. 그래서 먼저 상 전류의 크기와 각을 구하는데 임피던스가 4 플러스 J3이면 크기는 5고 각은 플러스 36.8. 근데 이걸 극장표 나누기 집어넣으시면 올라가면 각이 마이너스가 돼서 마이너스 30도 합치면 마이너스 66.8. 여기까지가 이 문제의 핵심이죠. 자, 다음 문제 보시면 5번. 자, 이런 문제는 좀 어렵습니다. 자, 일단은 정상적인 어떤 수업 과정에서 만나기 좀 힘든 건데 자, 일단은 RC 병렬이고요. 문제 보시면 원압 지수함수 나왔습니다. 크기는 3이고 이에 마이너스 5T. 이게 무슨 어떤 역할을 하겠죠. 그런데 아직까지는 이 역할이 안 보입니다. 자, 마지막에 물어보는 거 당연히 임피던스. 우리는 아시죠? 병렬에서는 어드민턴스 합이 편하지 이 직렬에서나 쓰는 임피던스를 물어보면 머리가 아픕니다. 일단은 이렇게 접근하자. 이거를 갖다가 합분에 곱해두는데 어려워요. 우리는 임피던스 물어봤어. 그러면 우리가 어드민턴스를 구해서 당연히 뭐죠? 뒤집으면 된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분자는 그대로 1 들어가고 자, 각 소자의 어드민턴스를 구해서 더하시는 거죠. 자, 어드민턴스 별거 없습니다. R은 그냥 뭐죠? R분의 1이 어드민턴스야. 일단은 임피던스를 뒤집으면 되죠. R은 자체가 임피던스고 뒤집으면 R분의 1. 자, 조심하겠습니다. 일단 C는 1단계 임피던스가 뭐죠? 오메가 C분의 1이야. 그러면 그걸 뒤집어야 되니까 우리는 오메가 C. 요거는 임피던스고 어드민턴스. 자, 그러면 우리는 끝났어요. 물론 여기 오메가 옆에는 뭐가 생략돼 있죠? J가 생략돼 있다는 거. 자, 그러면 들어갑니다. 자, 분모에 여기 R분의 1, 그 다음에 플러스 J, 오메가 C. 자, 이게 바로 문제에 주어진 병렬을 임피던스로 바꿨죠. 자, 근데 문제 보시면 이런 꼴이 없죠. 딱 보시면 R분의 1이 없고 1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식에다가 싹 다 뭐죠? R을 곱해요. 그럼 분자에 R 생기죠? 그리고 여기 1, 그리고 여기는 J, 오메가, R, C, 요렇게 해서 여기까지 납니다. 자, 일단은 그러면 여기까지는 비교해도, 몇 번을 찍어야 돼요? 분자가 R 있으니까 그래도 이게 비슷해서 3번을 찍어 주면 되는데, 아직까지 답이 없어서, 뭐지? 이럴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 문제가 어려운 건데, 핵심은 뭐냐면, 자, 답이 3번인데, RC 옆에 갑자기 마이너스 5가 나왔죠? 이 마이너스 5는 뭐냐면 요겁니다. 지금 우리가 J오메가 대신에 숫자를 갖다가 대입한 거예요. 자, 그러면 J오메가는 어디 숨어 있습니까? 바로 이때 전압의 지수함수를 이용합니다. 아, 그래서 이게 어려운 거구나. 우리는 기본적으로요, 지금 전압, 3, 지수 2 하고, 자, 마이너스 5t죠. 자, 그럼 요거는 이겁니다. 지수함수는 원래 2에 j하고 옆에가 세타입니다. 그러니까 지수함수는 j 옆에 뭐죠? 각이 오는 거거든요. 세타. 그런데 이 세타 대신에, 아니요, 근데 세타 대신에 여기다 할까요? 우리는 이런 거 아시죠? 오메가가 뭐죠? 각속도. 각속도라는 건 시간에 따른 각이 변화, 각의 변화. 그럼 우리가 세타는 오메가 T로 바꿀 수 있습니다. 상당히 어렵죠. 그래서 우리는 여기다가 세타 대신에 바로 오메가 T를 넣어보세요. 그럼 이렇게 넣습니다. 오메가 T 이렇게. 자, 그러면 결국은
전원 전압에 지수 함수를 먼저 쭉 가서 마지막에 너랑 이꼬르가 되죠. 자, 여기서 나타났죠. 바로 이겁니다. 이래서 이게 어려운 건데, 자, 여기에 바로 T 옆에 있는 요 J오메가. J오메가가 바로 여기서 뭐죠? 마이너스 5. 그래서 이 문제는 마지막에 J오메가 대신에 마이너스 5를 넣어서 표현한 바로 3번이라는 엄청난 문제를 찾는 이야기가 됩니다. 그래서 상당히 어려운 문제에 속하는 건데, 자, 시험장에서 이 문제 만났다. 풀 필요 없어요. 우리는 문제, 이게 어렵기 때문에 출제원이 문제에서 답을 주어집니다. 보세요. 자, 문제에 딱 읽다가 전원 전압 지수 나옵니다. 출제원이 이렇게 얘기하네요. 야, 이 문제 어려우니까 3번에 마이너스 5번 나오면 그게 답이야. 아, 볼까요? 3번 보기에 마이너스 5가 나오면 네가 답이야. 시험장에서는 이런 식으로 해서 푸는 거지. 이 어려운 이야기를 공부할 필요 없습니다. 자, 다음 문제 보시면 6번. 이런 거는 아마 문제 1초 만에 답이 나왔을 겁니다. 보시면 RLC 회로에 진동, 뭐 비진동 이런 거 문제인데, 우리가 먼저 기억나시죠? 우리는 사자성어 when P, O, 진 있어. 그래서 N쪽이 크면 비진동, 네, 오른쪽이 크면 진동, 같으면 임계진동. 자, 식을 딱 보시면 외울 필요 없이 다 나왔죠. 자, 여기 마이너스 4 10분의 1을 넘기게 되면 당연히 R제곱은 이렇게 되면서 R제곱은, 그래서 기억나시죠? 내가 어찌 알리오 죽은 사람의 무덤. 그러면 당연히 어느 쪽이 더 크죠? 그래, 오른쪽이 더 크네. 그럼 우리가 오른쪽이 크다. 우리의 답은 진동. 그래서 답은 3번 되는 거 가볍게 확인합니다. 보통 일반적인 문제는 이 공식을 안 주어지고 RLC 값을 던졌을 때 어떤 상태인가? 그럼 외우셔야 돼요. 어찌 알리오 죽은 사람의 무덤. N쪽 크면 비진동, 오른쪽 크면 진동, 같으면 임계진동.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다음 문제 보시면, 자, 외형률인데 계산 문제가 아니고 공식 나왔죠. 이런 거는 답 1초죠. 우리는 외형률 나오면 키워드 다섯 글자 기억나시죠? 외형률 나오면 분모부터, 그래, 기실 분의 전고식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분모의 기실은 기본파 실효값 분의 전고조파 실효값인데, 문제를 보니까 조금 아쉽죠? 전자가 빠졌어요. 전자. 그래서 일단은 기실 분의 전고실인데 그냥 고실만 나왔습니다, 시험에. 그래서 그래도 우리가 답은 1번 되겠죠. 좀 아쉽지만 우리는 답은 충분히 찾을 수가 있는 문제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공식을 이용해서 계산 문제 푸는 것도 한번 머릿속에 기억하셔야 돼요. 자, 다음 문제 보시면, 자, 이런 거는 우리가 공부했을 때 문제 읽으면 바로 답이죠. 자, 이 문제의 가장 중요한 키워드 뭐죠? 그래, A상 기준. A상 기준으로 한 대칭분 나오면 누구만 존재한다고요? 그래, 정상분만 존재합니다. 나머지는 다 뭐죠? 0. 나머지를 하면 영상분, 역상분은 0이고 정상분만 존재하는데 어떻게 존재하는 거죠? A상을 기준했으니까 바로 첨자 A 들어가는 2번 이겁니다. 자, 그러면 이런 과정이 어떻게 나는가 확인을 할 건데, 머릿속에서 알고 계시면 그냥 넘어가시면 돼요. 우리는 정상분이라 하시면 원래 공식 3분의 1 달고, 그래, 가로 안에 A, B, C가 있는데 1단계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조심할 건, 자, 정상분은 가운데 벡터 연산자 A가 들어가고요. 세 번째는 A 제곱. 자, 그런데 이 문제에서 중요한 건 A상 기준. 자, A상 기준 많이 들어봤죠. 자, 우리는 A상을 3시 방향, 너를 A상 전압을 하자. 자, 그러면 우리는, 자, 여기서부터 240도 앞서 있는 너가
비상전압이죠. 그리고 우리는 여기 120도 앞서 있는 니가 C상전압입니다. 자, 우리는 이렇게 해서 A상이 셋이면 나머지 B, C를 확인할 수 있죠. 그래, 그럼 B는 A상에 비해서 몇 도 앞서 있다고요? 240도 벡터 연산전압이죠. A제곱. 그럼 너는 C상의 전압은 A상보다 120도 앞서 있다. 120도는 벡터 연산자가 A야. 그래서 여기다가 A. 자, 그러면 이것을 여기 안에 넣어주면 되는 거죠. 그래서 풀어보시면, 그래, 3분의 1 달고, 자, A는 그대로 가고요. 자, 그 다음에 간단한 수학 나왔죠. 우리는 A하고, 자, 요 비상전압이 뭐죠? A제곱 VA니까 이렇게, 오. 자, 이거 보이나요? 우리는 요거 A3승이고, A3승은 뭐죠? 1 되는 거 확인할 수 있죠. 자, 계속해서 플러스, 자, A제곱, A제곱, 그 다음에 C상은 AVA니까 여기다가 들어가고, 너는 아까처럼 A3승은 1이야. 그러면 기호 앞에 다 1이 있으니까, 그래, 3분의 1 달고, 그래, 자, VA 밖으로 끄집어냅니다. 1, 1, 1 하고 VA. 그러면 당연히 앞에 거 싸그리 약분 없어지고 답은 VA만 남아. 그래서 시험에 A상을 기준했다 나오면 대칭분은 정상분만 존재하고 나머지는 0. 나머지를 하면 0상, 역상은 0이다. 이렇게 해서 답은 2번 되는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다음 문제 9번 보시면, 아, 4단자 정수 T형에서, T형에서 그죠? 그렇게 쉽다는 거죠? C값을 물었습니다. 자, 일단은 C값은 단위가 뭐, 어드민턴스로 표현하는 거죠? 일단 답 확인합니다. 자, C는 세로치기에 임피던스 돼 있죠? 그러면 C값은 임피던스를 뒤집어야 되니까 Z2분의 1. 그래서 우리의 답은 2번 되는 거 충분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하지만 답은 나왔지만 T형에서 A값 구합니다. 자, A값은 그래, 기억나. 1 플러스 오른손 하살표. 자, 오른손 하살표가 쭉 요거죠. 5시에서 11시. 밑에가 분모, 위에가 분자. 그러면 아, 1은 아, A는 1 플러스 2분의 1이야. 2. 자, C는 했고, 자, D를 먼저 볼까요? D. 자, D는 A랑 반대로 1 플러스 N쪽 하살표야. 하살표가 쭉 가죠. 그럼 밑에가 분모, 위에는 분자. 그럼 1 플러스 2분의 3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T형에서 가장 어렵다는 B값을 해주세요. B는 뭐죠? 가로치기인데, 현재 가로치기에 몇 개 있죠? 두 개. 우리는 두 개가 있으면 머릿속에서 일단 두 개를 더해. 그리고 끝난 게 아니고 여기다가 뭐죠? 보너스. 보너스라는 건 편의점에 가서 물건 두 개 사면 하나 더 준다. 그래서 바로 보너스는 여기다가 나누기 하고 2에 그죠? 그대로 보이는 거 1 곱하기 3, 밑에는 보이는 거 2. 이게 바로 T형에서 B값을 구하는 테크닉이 되겠죠. 자, 이 정도면 충분히 이해되실 겁니다. 자, 다음 문제 10번. 아, 라플라스 문제에서 그 많은 문제 중에서 그죠? 우리의 마음을 편안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단순한 문제가 나왔습니다. 우리는 코사인 오메가트를 라플라스 하세요. 그럼 바로 보이시죠? 그래, 이런 거 하도 많이 해서 기억나. 일단은 분모에 뭐죠? S제곱 플러스, 자, S제곱 플러스, 그 다음에 뭐죠? T 옆에 있는 오메가 제곱. 자, 분자가 중요한 거죠. 우리는, 아, 지문을 보니까 코사인 나왔네. 코사인 나오면 우리는 기억해. 바로 이렇게 똑같은 게 와야 돼. 바로 여기 S가 오는 게 코사인. 답은 일단 분모가 보너스 나오고 S. 그러면 2번 되는 거 틱 하고 나옵니다. 자, 물론 하나 더 봅니다. 그러면 사인 오메가 T는 어떻게 되는데요? 이런 기초도 나옵니까? 네. S제곱 오메가 제곱에 이제는 사인이니까 이렇게 같은 구조. 즉 여기가 오메가가 와야 돼. 이런 느낌. 그런데 갑자기 그죠?
이거 나옵니다. 코사인 하이퍼볼릭 오메가 t. 자, 이렇게 나오면 우리는 어떻게 한다고요? s 제곱 오메가 제곱. s는 똑같고, 자, 하이퍼볼릭 h가 나오면 가운데가 플러스가 아니고 뭐죠? 마이너스. 그러면 우리는 이것도 할 수 있겠네요. 하이퍼볼릭 사인 오메가 t는 어떻게 됩니까? 똑같죠? s 제곱 오메가 제곱. 여기는 오메가고 마무리는, 그래, 하이퍼볼릭 h 나오면 가운데가 마이너스. 여기까지 기억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문제 보시면 11번. 이거는 제어 문제인데 읽으면 답이 나오죠. 시퀀스 제어라는 건 반드시 뭐죠? 미리 정해진 순서, 순차적으로 움직이는 건지, 3번 딱 보시면 일시에 동작되는 건 있을 수가 없습니다. 틀린 것 찾아. 답은 3번. 바뀌지 않는 문제 가볍게 확인하고요. 자, 다음 문제 12번. Z배란. 어떤 Z배란 문제가 아니고 공식만 물었죠. 땡큐. 자, 우리는 다 맞습니다. 보시면 먼저 여기부터 볼게요. 임펄스 함수. 자, 여기가 Z배란이고요. 자, 여기가 Z배란이고요. 우리는 여기다가 라플라스 변환까지 봅니다. 먼저 2번부터 볼게요. 델타 t. 여기가 시간 함수, 이쪽이 시간 함수 이렇게 해요. 자, 시간 함수가 델타 t. z 변환 1이고요. 라플라스 당연히 뭐죠? 1입니다. 그리고 ut는 라플라스 뭐죠? s분의 1이고 z 변환은 여기 보셔야 돼요. z 마이너스 z인데 여기 마이너스 옆에 바로 이 ut는 시간 함수가 1하고 이꼬르죠. 그래서 여기 마이너스 1. 그러면 요 t는 라플라스 하면 s 제곱분의 1이고 z 변환은 분모부터 가로 열고 z 마이너스 1 제곱에 tz. 맞습니다. 그러면 너는 다 맞고요. 자, 그러면 여기 지수함수는, 그래, 자, 지수함수는 이게 s 플러스 a분의 1 되는 거죠. 그러면 이때 z 변환은 여기죠. 마이너스 여기. 여기에 시간 함수가 그대로 들어오는데 뭐가 빠졌죠? 그래요. 마이너스가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마이너스가 빠져 있기 때문에 너가 답은 1번 아웃. 그래서 이거는 답보다는 다시 한번 전체적인 내용을 머릿속에 암기하는 스타일을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문제 13번. 우리가 전이 행렬, 뭐 천이 행렬, 뭐 같은 얘기인데 파이 t의 특징. 먼저 이르겠습니다. 우리가 천의 행렬, 파이 t는 이에 at하고 쌤쌤입니다. at. 그래서 우리는 파이 t는 이꼬르 지수함수 이에 at랑 같다. 이걸 먼저 확인하셔야 돼요. 그러면 먼저 1번 보시면, 자, 요령은 뭐냐면 여기 한번 보세요. 여기가 지금 천의 행렬 가로 t죠. 이 t가 지수함수로 바뀔 때는 뭐죠? 여기로 들어온 거죠. 즉 이 a 고정에다가 옆에 t. 자, 그럼 여기도 보세요. 자, 가로 안에 0입니다. 그럼 이게 이렇게 되죠. 이에 a는 고정이고 a 옆에 원래 t면 t인데 0이니까 뭐 들어와야 돼요? 0 들어오죠. 그럼 우리가 0을 곱하면 당연히 뭐죠? 0입니다. 우리가 조심하겠습니다. 어떤 수의 0승은 1인데 천의 행렬은 1이 아니고 단위 행렬 i가 나옵니다. 그래서 답은 1번 맞습니다. 다음 중 틀린 거 물어봤죠? 1번은 맞아요. 이 i가 단위 행렬 오케이. 확인하시면 되고요. 자, 두 번째 2번 봅니다. 자, 지금 요거는요. 자, 요 땡길게요. 지금 보시면 2번에 자, 우리가 다시 한번 마이너스 1승. 자, 보시면 마이너스 1승. 역수죠. 그러면 이것은 뭐랑 똑같나요? 그래, 파이 t분의 1과 같네. 그러면 방금 파이 t가
자, 그대로 쓸까? 2에 A 그리고 옆에는 T죠 이렇게. 자, 그러면 요것을 분모를 올려요. 올리면 이렇게 돼요. AT 되고, 자, 분모가 올라오면 앞에 뭐가 붙죠? 마이너스가 붙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자, 거꾸로 갑니다. 2의 AT가 파이로 바꾸면, 천이행을 가면 가로 안에 A 옆에 있는 거. 그러면 우리는, 아, 파이하고 가로 안에 A 뺀 나머지 마이너스 T가 되겠죠. 그러면 결국은 띡띡띡 서로 먼저 같다. 그런데 우리는 마이너스가 없는데 여기 보죠. 마이너스가 튀어나왔기 때문에 너는 답. 그래서 답은 2번 됩니다. 그래서 시험에 우리가 이제 풀이니까 이거를 푸는데 시험장 준비하시는 분들은 이거 계속 보지 마시고 그죠? 아! 이거 나오면 마이너스가 없어야 되는데 마이너스 들어갔네. 네가 답이 하고 넘어가셔야 돼요. 자, 이번에는 이제 요 3번 봅니다. 3번. 3번. 자, 일단은 요 가로 안에 이것을 갖다가 바꿉니다. 지수함수로 바꾸면 2에 AT로 바뀌는 거죠. 틱.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이런 거 하나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기다 할까? 자, 이 공간. 자, 우리는 지수의 거듭 제곱 공식 중에 이런 게 있어요. AM승의 바깥에 N승. 이런 꼴이 있으면 우리는 이걸 갖다가 어떻게 하니? 곱합니다. 서로. M하고 N을 곱해요. 그러면 여기다가 M 곱하기 N. 이게 바로 지수의 거듭 공식에 해당되는 건데 보시면 여기에 이렇게 K가 있죠. 그러면 요게 요런 꼴과 다 맞죠. 그러면 이 두 개를 뭐죠? 곱해야 돼요. 그러면 2에 A하고 KT가 되겠죠? 그러면 이것은 그래 천이행렬 파이하고 파이 옆에는 뭐죠? A를 뺀 나머지가 오니까 요게 들어오네요. 그래서 우리는 KT가 됩니다. KT 이동공식. 그래서 보시면 아! 맞구나 이겁니다. 당연히 답은 2번 나왔기 때문에 맞을 수밖에 없죠. 자, 이겁니다. 자, 이번에는 이겁니다. 지금 좀 식이 길죠. 자, 오른쪽을 봅니다. 오른쪽. 자, 우리가 요거 파이 옆에 요 가로. 그러면 이 가로가 어떻게 돼요? 지수함수로 바뀌는 거죠. 자, 여기로 보세요. 파이 옆에 이 가로 t가 지수함수 a 옆으로 가는 거죠. 그러면 요거. 자, 먼저 요거. 요거 어떻게 돼요? 아, 지수함수 a 옆에 바로 자, 부릅니다. 뭐죠? T2.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런 게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이 파이 가로 안에, 이, 지금 그 하나인데, 이 두 개 있죠? 두 개인데, 이 지수법칙의 성질을 이용하여 여기다 그대로 곱하기. 자, 곱하기. 그 다음에 또 하나 지수, 요 2. 그리고 A 옆에, 이제 누구예요? T1. 자, T1. 이거. 근데 앞에 보자. 마이너스. 자, 그러면 다시 돌이킵니다. 우리가, 자, 이게 바로 여기까지, 여기까지 펴는 여기까지. 자, 그러면 우리가 지수의 곱은, 그죠? 밑은 똑같고, 지수는 뭐죠? 더하는 거거든요. 이거 두 개 더하면 이렇게 나오죠? 이런 거. 즉, 요거 다시 한번 쓰면, 자, 요거를 위에다 쓰면 이해하고, 더하면 A 끄집어내면, 아, T2, 이거잖아요. 그러면 이게 바로 A 옆에 요거는 이렇게 나와요. 맞죠? 자, 이 상태에서 하나 더 이제 보이죠? 자, 곱하기 해석하고 2에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A 써주시고요. 자, 요겁니다. T1 아, T1 그럼 T1 하면 되죠. 이렇게 T1 자, T1 자, 계속해서 요거 2에 자, A 쓰시고 이제 T0잖아요. T0 그럼 여기 T0 자, T0 하고 앞에 뭐 있어야죠? 마이너스. 자, 그러면 결국은 지수 어떤 법칙에 밑이 2가 4개고 요 안에 있는 요 지수는 싹 더하는 거죠. 더하는데, 그죠? 이거 딱 보면 서로 보죠? 없어집니다. 없어지죠? 그럼 남는 거는 앞에 거하고 뒤에 거. 그러면 A 끄집어냅니다. 그러면 자, A 끄집어내면 요 공통 A? 그러면 여기 T2.
여기 이거 마이너스죠?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게 마지막 뭐 된다고요? 파이 옆에 a 옆에 있는 건 t2, t0하고 쌤쌤이 돼. 그래서 당연히 맞다 이거죠. 시험장 시험 보시는 쌤들은 이거 유도하고 있으면 안 돼요. 벌써 마이너스가 나왔기 때문에 아웃이니까 답은 끝난 거고, 여유 있을 때 보는 거고, 지금은 시험 준비하시면 답은 2번으로 하고 넘어갑니다. 자, 다음 문제 14번. 나올 게 나왔습니다. 보시면 절점 주파수. 먼저 이 용어 아셔야죠. 절점 주파수라는 게 뭐죠? 자, 현재 GS식의 분모에 실수와 허수로 구성되어 있죠. 우리는 절점 주파수는 실수하고 허수를 이 꼬로 했을 때 바로 오메가 값을 우리가 뭐죠? 절점 주파수라고 합니다. 자, 근데 이거 절점 주파수만 물어본 게 아니고 마지막에 이득까지 물었죠. 자, 우리가 이득 데시벨은 두 가지가 있어요. 자, 문제에서 GS 형태. 아, 기억난다. 그래서 우리는 GS형. GS 형태에서 이득 구하는 공식 뭐죠? 20 log 크기. 자, 크기라는 건 뭐죠? 저 S 대신에 J 오메가를 넣어서 바로 크기를 구하는 거죠. 그러면 이때, 자, 먼저 크기를 구합니다. 자, 이 함수의 크기. 자, 크기라는 거 별거 없습니다. 그냥 여기다가 넘버원 크기. 자, 크기인데 분수 형태죠. 분자는 실수. 실수는 이 자체가 크기예요. 크기라는 건 극좌표, 페이지로 나타내는 건데, 실수는 크기는 1이고 각은 0이니까 0 필요 없으니까, 여기는 지금 각을 물어본 게 아니니까 크기만 씁니다. 1. 자, 분모는 복소수죠. 그런데 복소수는 커다란 루트 안에 실수 1제곱. 자, S 대신에 J오메가 넣습니다. 그러면 이거 암산하시면, 자, S 대신에 J오메가 넣으시면 이 허수가, 그래, J오메가 T죠. 그러면 허수가 누구예요? J 옆에 있는 오메가 T가 허수죠. 그럼 플러스 이어받고요. 가로 열고 오메가 T제곱. 이게 바로 지금 여기 들어갈 크기를 구하는 기본식이죠. 자, 근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바로 뭐죠? 이 오메가 값이 없어요. 보통 GS 형태는 문제에서 오메가 값이 얼마 주어지는데 안 주어지네요. 그 이유는 바로 절점 주파수. 절점 주파수에서 뭐죠? 오메가 값 구합니다. 그럼 우리가 여기 2번 해갖고 절점 주파수는 분모에만 존재합니다. 1은 허수가 오메가 t죠. 아, 절점 주파수는 실수 허수를 이꼴 했을 때 오메가 값, 오메가를 넘기면 t분의 1. 그래서 이것을 다시 1번 공식 여기다가 오메가 대신에 t분의 1을 넣으세요.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 여기다가 집어넣으시면 암산되시죠? 1 나와요. 그러면 루트 안에 1제곱 플러스 1제곱은 1. 그러니까 크기는 루트 2고요. 분자 1 놓치면 안 돼요. 이거. 자, 그러면 이 값을 바로 먼저 여기에 넣어서 마무리하시면 됩니다. 아, 그래서 이 크기에다가 넣어주세요. 바로 넣으시면 루트 2분의 1. 요거를 계산기로 푸시면 됩니다. 이른바 그대로 계산기 눌러서 푸시면 약 마이너스 3 나옵니다. 그래서 답은 3번이고요. 내가 이걸 손으로 풀고 싶다. 손으로 풀면 안 돼요. 자, 로그의 분수는 이거죠. 20 로그 1. 그 다음에 빼기 20 로그의 루트인데 이건 어차피 0이니까 필요 없고요. 요게 계산기를 때리면 마이너스 3. 근데 이렇게 힘들게 하지 말고 우리는 뭐죠? 바로 여기서 계산기 믿고 하시면 답이 마이너스 3 나옵니다. 답은 3번. 자, 다음 문제 보시면 15번. 이번 해차는 그죠? 연달아 문제가 나왔습니다. 같은 결이죠. 보시면 GS 형태죠. 그리고 분수에 J100 오메가 분의 1하고 마지막에 데시벨 이득하고 여기는 각도 물어봤죠. 근데
항상 GS 형태는 뭐죠? 이렇게 오메가 값을 주어져요. 보통은 0.1 나오는데 이번 회차는 1 나왔습니다. 자, 먼저 이득을 구하는 기본적인 공식 기억난다. GS 형태가 나오면 우리는 20 노구의 크기. 그러면 먼저 크기를 구해야겠네요. 네. 자, 크기를 구하세요. 그러면 크기를 구하는데 간단하죠. 허수만 있습니다. 그러면 보세요. 자, 이거의 크기를 내가 구해. 그러면 실수는 그 자식 크기예요. 크기 1. 자, 각은 얼마일까요? 0. 실수는 0입니다. 그러면 여기 허수는 크기 얼마예요? J를 뺀 나머지가 허수니까 100 오메가입니다. 자, 각 보이시죠? 우리가 각을 결정짓는 거 뭐죠? J입니다. J 하나면 몇 도? 90도. 그래서 여기가 90도가 되죠. 9. 자, 그런데 먼저 이 상태에서 그 다음 단계 뭐가 문제죠? 오메가 값이 없죠. 그래서 오메가 값은 바로 문제에서 이렇게 주어져요. 아, 오메가 값은 1 집어넣으면 변화가 없죠. 그럼 결국은 자, 크기는 100분의 1이고요. 자, 각 조심하셔야 돼요. 각은 자, 분모에 90 올라가면 뭐죠? 분자로 올라가면 마이너스. 0 빼기 마이너스는 그냥 마이너스 90. 그래서 일단 각은 뭐죠? 마이너스 90이라 올 마이너스 90 도움 안 되죠? 바로 이득에서 납니다. 그러면 요거 100분의 1은 계산기 암산할 수 있게 뭐죠? 10의 마이너스 2승. 그러면 여기다가 10의 마이너스 2승. 그럼 우리가 이런 건 손으로 풀 수 있죠. 우리가 10의 마이너스 2승 나오면 마무리. 자, 이거 하고 앞에 거 이거 하고 곱하면 우리의 답이죠. 그러면 답은 당연히 마이너스 40. 이렇게 해서 암산 하는 거죠. 그래서 최종 답은 마이너스 40 있는 2번 됩니다. 다시 한번 얘기하면 이런 GS 형태가 나오고 데시벨 나오면 공식은 20 노구의 크기. 자, 크기를 구하는 과정에 오메가에서 멈추는데 보통 GS 형태는 오메가를 주어지니까 아까처럼 절점 주파수 나오면 구해서 넣어주면 된다. 이해되시죠? 자, 다음 문제 보시면 16번. 자, 일단 이런 거는 답은 금방 납니다. 일단은 오메가가 클 때, 자, 마지막에 데시벨 퍼 디케이드. 자, DEC가 디케이드인데 흔히 말하는 10배예요. 즉 오메가 값을 10배를 변환줬을 때 기울기, 데시벨이 얼만큼 변하는가. 자, 일단 우리가 앞에가 GS 형태죠. 그러면 기본적으로 이득을 구하는 이득 데시벨 공식은 이거예요. 20 로그 여기다가 크기. 자, 제가 자꾸 로그만 쓰는데 계산기 이게 습관이 돼서 근데 원래 기본적으로 다 뭐죠? 상형 로그 10인데 계산기 넣을 때는 그냥 로그 누르니까 제가 10이 빠져 있습니다. 이런 건 충분히 이해되시죠? 자, 로그의 크기. 자, 그럼 크기를 여기다 넣습니다. 오. 그래서 K의 자, 근데 여기는 지금 이득만 물어봤지 각이 중요하지 않죠? 각은 J제곱이니까 몇 도일까요? 플러스 180도. 그래서 여기가 J제곱이니까 너는 각으로 바꾸면 플러스 180도. 그래서 각을 물어보지 않았으니까 J를 뺄게요. 그럼 J를 뺀 나머지 바로 여기다가 오메가 제곱. 자, 그러면 요거 당연히 뭐예요? 로그의 곱하기 형태죠. 어렵네요. 로그의 곱하기는 더하기로 풀이합니다. 이른바 로그 K, 물론 여기 10입니다. 그 다음에 플러스 여기다가 20 로그 오메가 제곱. 자, 이때 앞에 너는 고정, 상수니까 영향을 주지 않고요. 자, 우리가 여기서 결정납니다. 이때 자, 여기 나와 있는 이 오메가 대신에 자, 한번 시간을 위해서 두 개만 넘을게요. 자, 오메가 대신에 0을 넣습니다. 그리고 오메가 대신에 10. 자, 일단 0 넣으시면 당연히 뭐죠? 그러니까 0은 좀 그러니까 1 넣을게요. 암산이 안 되니까 오메가 대신에 1. 자, 그러면 1 넣으시면 1제곱은 1이죠. 로그 1은 얼마죠? 0. 그러면 이건 없어지니까 자, 오메가 대신에 1 넣으면 20 로그 K만 남죠.
자, 이번에는 10을 넣습니다. 자, 10을 넣으면 10에 여기요. 보세요. 이게 10의 제곱이죠. 자, 이거 제가 안 지워도 암산되죠. 이게 10의 제곱. 네, 이게 10의 제곱. 그러면 요거랑 요거랑 만나 보죠. 40 데시벨이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아, 20 로그 K 달고 그다음 꼬랑지가 꼬랑지가 40 데시벨 나오죠, 이렇게. 그래서 요거예요. 지금 우리는 디케이드라는 건 10배, 1에서 10배, 10배 주죠. 그럴 때 여기 꼬랑지가 0이었는데 그게 뭐죠? 40으로 커지죠. 이걸 기울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데시벨 얼마씩 변합니까? 40. 그런데 시험장에서 이 문제 푸는 게 아니고요. 이겁니다. 우리는 40을 어떻게 바로 알 수 있습니까? 이거. 우리가 20 로그 크기니까 이거하고 이것을 나중에 곱해서 만나기 때문에 어차피 40이 나온다는 걸 확인합니다. 자, 조심할 건 이거예요. 만약에 이런 경우. 자, 이 똑같은 건데, 이렇게 J 오메가 마이너스 2승 또는 J 오메가 제곱분의 1. 이렇게 나오면 몇 데시벨일까요? 마이너스 2하고 20만 나면 마이너스 40 되겠죠. 이런 것만 조심하시면 됩니다. 자, 충분히 이해할 수 있죠. 그래서 데시벨 나오면 오메가 대신에 1, 10 넘는데 시험장에서는 너하고 나를 곱하면 되는데 여기가 플러스면 40이고 마이너스 나면 마이너스 40 나올 거야.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보시면 17번. 아우, 자, 이것도 데시벨 이득 여유인데 지금까지 이득 여유는 뭐죠? GS 형태인데 나왔죠. 한 회차에 똑같은 유형이 두세 개 나왔습니다. 아, 딱 보니까 GS, HS 형입니다. 이때 이거예요. 우리는 GS, HS 형태의 이득 구하는 공식이 필요해. 아, 20 로그. 물론 10입니다. 자, 여기에 바뀌죠? 크기분의 1. 요게 핵심이죠. 자, 우리는 이 식에 크기를 구합니다. 크기. 충분히 구할 수 있죠? 자, 크기니까 각은 고려할 필요 없습니다. 분자 실수니까 너는 2고요. 복소수가 두 개 있죠? 첫 번째 가로. 커다란 루트 안에 1제곱. 자, S 대신에 뭐죠? J오메가 넣어요. J오메가. 그러면 허수는 뭐죠? J를 뺀 나머지니까 오메가만 넣으면 돼. 오메가. 그럼 첫 번째 오메가. 그 다음에 곱하기 이어받고 두 번째 가로의 크기. 복소수. 자, 커다란 루트 안에. 자, 이번엔 실수가 2죠. 그래, 2의 제곱이고, 허수는 계속해서 오메가 제곱. 이겁니다. 자, 근데 문제는 생겼어요. 어? 오메가 값이 없습니다. 근데 이런 GS, HS의 오메가 값, 그러니까 지금 2차죠. S 곱하면 2차. 2차는 0 넣으면 돼요. 그러니까 2차 형태의 이등여유 구할 때 단 오메가는 0 넣습니다. 그래서 세상 쉬워요. 그래서 여기서 오메가 대신에 0. 이것만 알면 돼요.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GS, HS에서 분모가 S제곱 2차 형태는 오메가 대신에 0을 넣으면 된다. 그래서 0 넣으시면 세상 편한 거죠. 너 없어집니다. 없어집니다. 그러면 분모의 뭐죠? 2죠. 2분의 2니까 크기는 얼마예요? 네, 1입니다. 이걸 여기다가 집어넣으면 1분의 1은 1이죠. 그럼 어차피 로그 1은 뭐죠? 0이니까 우리 답은 0. 그래서 답은 3번 되는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억하셔야 돼요. 2차 형태는 오메가 대신에 0을 넣으면 된다. 이해되시죠? 자, 그 다음에 18번. 땡큐죠. 이거는 읽으면 답이죠. 키워드 뭐예요? 근계적수. 근계적수는 뭐죠? 극점의 수 또는 0점의 수에서 가장 높은 수를 따라가는 거죠. 자, 극점은 어디가 0이죠? 그래, 분모가 0. 보시면 여기서 두 개, 하나, 하나. 그럼 총 몇 개죠? 네 개. 그게 바로 뭐죠? 근계적수의 결정이다. 그래서 근계적수는 뭐죠? 극점 또는 0점의 개수인데 보나마나 극점이 더 많이 나오니까 해당
문제를 쉽게 풀 수 있죠. 0점은 하나인데 해당 없습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가볍게 확인하시면 되죠. 자, 19번 문제 보시면 이거. 자, 일단은 우리가 마지막에 특성 방정식 물어봤는데 가장 핵심은 뭐죠? 맨 앞에 있는 A 개수 행렬이죠. 이걸 우리가 시스템 행렬이라고 하는데, 자, 일단은 정석을 한번 볼게요. 자, 특성 방정식을 구하는 과정은 먼저 이런 거 아시죠? 아, 우리가 SI-A 0을 만족하는 바로 식이 바로 특성 방정식이야. 자, 이때 SI가 뭐예요? 아, 이때 I는 단위 행렬입니다. 거기다 S. 그래서 2 곱하기 2죠. 2행 2열. 2 곱하기 2에 SI는 아시죠? S0, 0S. 그리고 여기다가 문제에서 주어진 A 개수 행렬 값을 넣습니다. 자, 넣으시면 0, 1, 마이너스, 마이너스 3. 자, 그러면 우리가 행렬의 빼기는 어떻게 하면 돼요? 같은 위치. 그래. S 빼기 0. S 빼기 0은 그냥 S죠. 0 빼기 1이니까 마이너스 1. 보이시죠? 0 빼기 빼기는 2죠. S 빼기 빼기는 S 플러스 3. 자, 이렇게 해서 A, B, C가 나왔는데 이거 아시죠? 마지막 이 크기. 자, 크기는 이런 공식이죠. 여기를 A, B, C 들어간다면 그래, AD 마이너스 BC 0. 이게 바로 특성 방정식. 자, 들어갑니다. 자, AD니까 암산 들어가면 S제곱 3S. 그 다음에 곱하면 마이너스인데 원래 또 마이너스 곱해야 돼요. 그럼 플러스로 바뀌죠? 2. 이게 바로 그 유명한 우리의 특성 방정식의 곱입니다. 그럼 답은 어디에 숨어 있을까요? 2번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아시죠? 이런 문제를 시험장 가서 이렇게 풀고 있으면 안 됩니다. 자, 우리 핵심은 A 개수 행렬에서 여기. 아, 첫 번째 필요하고 두 번째. 두 번째가 요 마이너스이죠? 이 마이너스 2를 넘겨야 돼요. 넘기면 플러스로 바뀌어서 어디? 오른쪽. N쪽에 있는 놈은 오른쪽.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여기죠. 요것도 일단 넘겨야 돼요. 넘기면 부호가 반드시 그게 바로 여기 앞에. 그래서 우리는 딱 보시면 아 반대 2, 반대 3. 요것만 딱 봐도 답을 쉽게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이해되시죠? 자, 다음 문제. 드디어 이제 마지막 문제였습니다. 20번. 자, 이 문제를 만났을 때 깜짝 놀랐습니다. 이 문제는 출제 위원님이 낼 때는 나올 수 없는 전자공학과 문제거든요. 이게 컴퓨터로 바뀌다 보니까 이런 문제를 걸렸는데, 자, 이 문제 꼭 한번 확인하세요. 자, 우리가 전기공학과 관계가 없지만 이것도 우리가 자동제에 속합니다. 자, 아마 좀 처음 보는 문제인데 요즘엔 다루지 않거든요. 자,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플립플롭. 자, 플립플롭은 일종의 연산자인데요. 깊게 들어가 필요 없습니다. 노화 소자를 갖다가 이렇게 X자한테 연결해서 하는 건데 그런 것 같아 하시면 돼요. 자, 중요한 건 뭐냐면 플립플롭은 플립플롭 한 개는 두 가지 상태를 만듭니다. 왜 두 가지냐면 플립플롭은 이진수 0, 1을 이용하거든요. 그래서 기억할 건 플립플롭 한 개는 두 가지를 만들 수 있어. 자, 문제 보시면 첫 번째 지금 플립플롭의 개수인데 지금 상태가 몇 가지 나왔어요? 아홉 가지가 나왔습니다. 그럼 우리가 플립플롭 한 개가 두 개거든요. 그러면 하나가 두 가지거든요. 그러면 두 개는 몇 개냐면 네 가지를 만들 수 있습니다. 딱 보니까 이제 이런 거죠. 우리는 여기서 이런 거예요. 자, 공식을 만들 수 있는데 플립플롭 이렇게 할게요. 플립플롭 가짓수 플립플롭 가짓수는 바로 이런 공식입니다. 2의 n승. 그래서 n승. 그래서 요게 바로 요게 바로 뭐죠? 플립플롭 개수입니다. 플립플롭 개수. 지금 문제 보시면 플립플롭 개수 나왔죠? 개수. 그러면 몇 가지? 그래서 이게 몇 가지?
자, 지금 보세요. 일단은 자, 쭉 가서 자, 2의 3. 2의 3승은 뭐죠? 2 곱하기 2 곱하기니까 8까지 나오죠? 그러면 2의 4승 16가지죠. 근데 문제에서 지금 몇 가지 얘기했죠? 9가지. 그럼 9가지는 어디에 들어가요? 일단 8은 넘어야 되고 16보다는 작죠. 이 사이죠. 이 사이에 들어가려면 플립플롭 3개 돼요. 3개는 무조건 8가지니까 안 되죠. 그래서 최소 뭐죠? 4개. 그래서 그냥 답은 4가지가 됩니다. 이거 전문용어로 이게 10진수고요. 이게 2진수로 바꾸는 건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이러겠습니다. 8421 코드를 갖고 8421 코드를 갖고 이런 게 있어요. 자, 답은 나왔는데 0, 0, 0, 0. 그러면 이게 10진수는 0이죠. 그러면 0, 0, 0, 1은 1. 여기 끝에 1 나왔죠? 그럼 보세요. 2는 0, 0, 1, 0, 2죠. 이렇게 해서 오른쪽은 10진수고 왼쪽은 2진수 코드 해갖고 이게 9가지니까 쭉 가서 이렇게 해서 9개. 그러면 9개 되려면 어떻게 돼요? 8하고 1 더하면 9죠. 그러니까 1에서 0, 0, 1 해서 쭉 가서. 지금 이렇게 했을 때 요 하나가 플립플롭 하나, 둘, 셋, 네 개가 필요하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는 건데 이게 어렵죠. 그래서 우리는 이거예요. 자, 만약에 9가지가 아니고 12개 나왔다. 어차피 12개 나와도 뭐죠? 4개면 16개까지 커버 되니까 4개면 충분하죠. 자, 이거는 좀 그러네. 6가지다. 만약에 자, 문제가 바뀌어서 아이고 6가지. 자, 6가지 나오면 최대 몇 개 있으면 되죠? 3개 있으면 되죠. 이해되시죠? 이 두 개가 네 개밖에 안 돼. 네 개를 넘어야 되니까 2의 n승에서 요 n이 개수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자, 여기까지가 2024년 1회 해로이런 제어공학 문제풀이고요. 자, 이 영상을 보시고 좋은 결과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험생 여러분, 고생 많으셨습니다.